갖다 드릴게요. 아줌마 여기 이제 좀 봐주세요. 예예. 아줌마 김치도요. 아이고 이성민이 그 포셔 그냥. 야 그만해 빨리 먹고 나가자. 아이고 어때요. 여기 저기 밥이 안 좋아? 네. 아유 밥 좀 빨리 줘요. 여기 다 밥 먹었어요. 어디가 아픈 거야? 몸살이 났나 봐요. 보통 힘든 일이에요? 밥 좀 드세요. 어, 그래. 아줌마 이 물부터 좀 주세요. 아유 예, 드릴게요. 자, 둘이 밥 먹고 나 좀 볼까. 그러죠 뭐. 자. 언니, 밥 좀 제때 먹고 그래. 미연인? 점심때가 넘었어. 학교 갔지 뭐 미연이가 여태 있어. 아, 밥맛이 없네. 밥맛이 있을 게 뭐야? 밤늦게 들어와갖고 그냥 새벽녘에나 자갖고 이맘때 일어나고. 옛날 기생들이 그랬대지. 그래서 언니처럼 이러는 걸 기생 잠잔다고 하는 거야. 그랬다 치자. 뭐가 어때서? 미연이 보기 좀 그렇잖아. 지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준다더니. 언니가 자꾸 이러면은 미연이한테도 말빨도 안 서게 되는 거야. 난 지 엄마야. 자식의 엄마 말을 안 들으면 누구 말을 듣는다는 거냐? 모범이 돼 보여야지 할 말이 있는 것이지. 이해할 거야. 대학생이 그 정도로 이해의 폭이 좁겠니. 생각 한번 편하게 하네. 저기 미연이 생일 다가오는 거 알지? 걸레가 있겠니? 아버지도 없이 나 혼자서 그 애를 낳은 끔찍한 날인데. 아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흘렀다니. 미연이가 대학생. 내 청춘은 어디로 간 거야? 내 청춘 돌려달라고 해. 누구한테? 가는 세월 붙잡아서 내 청춘 돌려달라고 하란 말이야. 언니 얘기 들었지? 친구들 몇 명 집에서 밥 먹게 해달라던데. 네가 들었으면 됐지. 준비해줘라. 언니한테 얘기 안 했어? 나보다 널 더 좋아하잖니? 아유 언니 그렇더라도 난 이모고 언니는 엄마야. 그래 엄마다 엄마. 난 미연이 엄마지. 아 그게 아니라니까요. 그래 뭐 그게 아니라니까 됐네 뭐. 아 근데 아줌마가 감나라 대나라 하실 일이 아니잖아요. 봐 후남이는 날 믿고 내 옆에 있는 아이야. 어? 아이. 며느리 감으로 젊고 계시다는 거 누가 모를 줄 알고요. 뭐? 참, 무슨 소리야. 우리 석동이가 나오려면 10년은 있어야 돼.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. 야, 내가 이제 후남이를 내 며느리 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그랬어? 한다 말입니다. 글쎄, 아니야. 나 그런 생각해본 적 없어. 아니, 그렇다면은 아줌마가 후남이와 제일에 간섭할 일이 없네요. 아 차라리 밀어주셔야지. 그래 그래. 내가 네 속이 그런 애인 줄 알았다. 그래도 설마 설마 했더니만. 아 왜? 어때서 그래요? 아 저 마음 잡고 새 사람 돼서 나왔습니다. 안 돼 안 돼. 남이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또 동춘이 너하고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야. 아이. 어울리고 안 어울린 거 어딨어요? 다 당사자들 마음에 달린 것이지. 응? 아 그럼 저 우리 후남이가 동출이 네가 좋다고 그러지? 열 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어요. 아이.
아니 아줌마 나와.